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요즘 찌든 무더위와 장마가 쭉 계속될 거라는 소식에 저의 피부에도 SOS 신호가 삐용삐용.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안 바른 것처럼 무너지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 생기꾼 만들어줄 수 있는 파데프리 베스트템들 그리고 신상템들까지 가지고 왔는데요. 어머! 나 바빠서 오늘 아무것도 못 발랐잖아. 헤콩? 를 시전할 수 있는 생기꾼 파데프리 6종 살까 말까 시작해보러 가보실까요? 뿅! 첫 번째 제품은요, 올영에서 나 좀 놀아봤다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수도 있는 제품이에요. 마녀공장 파데프리 선크림 SPF 50+ PA 뿔뿔뿔뿔입니다. 이게 올영 인기템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입소문인지 광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녀공장이라는 브랜드가 이제는 브랜드 네임이 좀 쌓였기 때문에 좀 가볍다, 순하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우선 제형은 촉촉하고 묽은 톤업 선크림 느낌? 컬러는 파데프리인 만큼 색상이 아이보리 컬러 22로 비비크림 색상입니다. 일단 자차 지수가 상당히 세다는 점에서 선크림인데 비비 기능이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굴 한쪽에 발라봤을 땐 얇고 가볍게 발리고 복합성 피부에겐 윤광 있는 느낌으로 마무리돼요. 전 퍼프로 발랐는데 크림을 좀 먹기는 하지만 얇게 밀착해서 밀어주듯이 바르고 두들겨서 마무리해주면 예쁘게 발리고요. 근데 한여름에 쓰기에는 살짝 번들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또 수분감이 느껴지진 않아. 이게 뭐지? 그래서 약간 오일리한 느낌까진 아니지만 조금 건성이신 분들은 퍽퍽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 복합성 피부인 저한테는 좀 반들반들하죠? 그래서 진짜 파데프리 느낌을 내고 싶다면 여름엔 살짝 파우더 처리해주면 뽀송뽀송 아기 피부 느낌으로 연출 가능합니다. 참고로 커버력은 생긴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냥 홍조나 잡티를 살짝 숨겨주는 느낌? 한 50% 정도 톤 보정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총평은요. 촉촉함 별 3개, 모공 요철 커버 별 2개, 커버력 별 2개, 유지력 별 2개, 쌩얼력 별 2개입니다. 이게 살짝 애매한 제품이에요. 피부 타입 추천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제품력이 안 좋은 건 아닌데요. 일단 장점은 엄청 순하다는 거. 하지만 단점은 살짝 퍽퍽스럽다. 오히려 피부에 유분이 필요하신 분들이 쓰시는 게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글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비 맛집이죠. 닥터 자르트의 비비바인데요. 우리 자르트 선생이 비비크림 아주 잘 만들죠. 근데 이 자르트 선생이 단종을 잘 시켜요? 전 정말 섭섭한 게 자꾸 애들을 단종시켜버리니까 또 이거 만들었다고 하면 저걸로 갈아타야 되고. 근데 선생님, 우리는 리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제발 이번엔 단종시키지 말아주세요. 예? 이 제품은 뽀송하고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되직한 제형이에요. 제가 그전에 디스오프어 뷰티밤을 참 잘 썼었는데요. 단종됐습니다. 네. 그거랑 제형이나 느낌이 비슷하긴 해요. 컬러는 대신 디스오프어가 좀 22호 느낌이라면 요거는 호수가 01호, 02호 나뉘어져 있어요. 01호가 21호 아이보리 컬러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역시 전 블렌더로 발라줬는데요. 쓸어내리듯이 블렌더로 얇게 펴발라주면 내 피부처럼 진짜 싹 밀착돼요. 모공 요철도 잘 가려주는 편인데 저는 디스오프어가 더 좋긴 했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는 이 제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건성 피부에겐 좀 건조할 수 있겠지만 더 부드럽게 발리고 오랜 시간 지나 나도 화장이 뜨지 않는다는 거. 복합성 지성 피부 타입에게는 파우더 처리 없이도 세미 매트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여름에 쓰기 아주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총평은요, 촉촉함 별 1개, 모공 요철 커버 별 3개, 커버력 별 3개, 유지력 별 3개, 쌩얼력 별 3개입니다. 여러 번 두들겨주면 커버력도 좋은 편이라서 뭐 운동할 때, 야외 활동할 때 가볍게 쓰기 좋은 것 같아요. 대신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좀 기초를 탄탄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저는 사슬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제품은요, 여기서 톤업 크림이 나왔다고? 좀 신기해서 가져가 봤어요. 가희의 한겹 크림입니다. 스킨 색조라는 컨셉으로 출시한 파데프리 크림인데요. 69%, 거의 70%가 스킨케어 성분이라고 해요. 너무 밝을까 싶었는데 엄청 묽고 얇아서 무슨 수분크림 바르듯이 반투명하게 밀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생각보다 발랐을 때 하얗게 뜨지 않고 로션 바르는 것처럼 피부에 밀착돼서 피부가 정말 크림을 먹는 느낌? 커버력은 거의 없지만 손으로 둥글게 굴려서 발라주면 모공을 부드럽게 가려주고 한겹 피부가 뽀얗게 보정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피부톤은 한 20% 정도 보정되고 피부결 보정력은 상당하다. 제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발라봤는데 블렌더나 브러쉬로 바르면 내용물이 너무 묽어서 바르기 어려워요. 제형이 살짝 뜰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손으로 바르는 걸 추천드릴게요. 살짝 파우더 처리해주면 뽀송해지고 더욱 자연스러운 쌩얼 느낌이 나고요. 저는 속피부가 쫀쫀해지는 느낌이 좋았어요. 진짜 스킨케어 바른 느낌? 피부가 전혀 답답하지 않고 가볍고 쫀득해져서 탱글탱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의 총평은요, 촉촉함 별 4개, 모공요철 별 2개, 커버력 별 1개, 유지력 별 2개, 쌩얼력은 별 4개입니다.
이게 자차질수도 꽤 있고 티 안 나는 파데풀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꽤 좋을 것 같고, 좀 필요한데 컨실러만 살짝 해주시면 생기꾼 완성. 근데 이게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고요. 올영에서 세일을 해서 45,000원 지금 컨실러 증정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할인하고 뭐 증정품이 있다 이러면은 좀 사볼만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보단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파우더 처리했을 때는 여름에 사용하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서 사실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제품은요, 이 롬앤에서 동생 브랜드가 나왔습니다. 바로 누즈인데요. 이번에 누즈에서 케어 톤업이 나왔어요.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요. 이 롬앤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하고 내추럴한 컨셉을 추구하는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형은 한겹 크림과 비슷한 물기인데요. 더 투명합니다. 그래서 커버력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톤업만 살짝 해주는 톤업 로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데프리보다는 메이크업 베이스나 정말 쌩얼로 나가긴 좀 그럴 때 선크림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색상이 워낙 밝아서 살짝 펄감이 있는 토너 크림을 바른 듯한 느낌이 들어요. 조명이나 햇빛이 있는 곳에선 피부가 반짝반짝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의외의 단점이 파데프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는 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피부가 너무 반질반질 차르르해 보이다 보니까 좀 너무 토너 크림을 바른 듯한 피부가 너무 하얘 보이는 것 같은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부톤이 19호 이하로 밝은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겠지만 21호만 해도 피부톤이 확 밝아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역시 파우더 처리를 하면 피부가 좀 더 뽀송뽀송해지고 유지력도 좋아진다는 거. 저의 총평은요, 촉촉함 별 4개, 모공요철 별 1개, 커버력 별 1개, 유지력 별 2개, 쌩얼력은 별 3개입니다. 이 가히 제품이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물론 한겹 크림도 커버력이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커버력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얘는 커버력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뭐 케어 토너?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메이크업 베이스 같은데? 그리고 색이 애매하게 밝아서 티는 나는데 또 커버력은 없으니까 뭔가 바른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가려지진 않고 조금 애매합니다. 활용성은 생각보단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글쎄를 드리도록 할게요. 셀퓨전시 하면 홍조 잡는 맛집이죠. 근데 이 블레미쉬밤 인텐시브가 그렇게 붉은기를 잘 잡아준다고 해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셀퓨전시 스킨 블레미쉬 밤 인텐시브, 제가 오늘 써본 제품들 중에 가장 꾸덕하고 되직한 제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컬러는 제형을 짜보면 어두워 보이거든요. 근데 바르면 자연스러운 21호 느낌? 제형색만 봐도 홍조? 그게 뭔데? 붉은기 그거 먹는 거임? 할 정도로 붉은기를 확 잡아줍니다. 여름에 홍조가 심해지는 저한테는 이 점 하나는 확실한 장점이었어요. 되게 꾸덕한데 블렌더로 쭉쭉 밀어서 발라주면 모공요철도 잘 가려주고 커버력도 좋은 편이에요. 작은 잡티들은 여러 번 두들겨주면 대부분 가려져서 10% 정도만 비치는 것 같아요. 세미매트한 표현 으로 건성 피부에겐 확실히 건조할 수 있고요. 근데 복합성 지성 피부라면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매트합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다, 홍조 피부다 하시면 좋은 제품이에요. 저의 총평은요, 촉촉함 별 1개, 모공요철 별 4개, 커버력 별 4개, 유지력 별 3개, 쌩얼력 별 2개입니다.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 자외선 차단 안 되나요? 이거 왜 표시가 따로 없더라고요.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선크림 바르고 또 이거를 바르기에는 너무 귀찮잖아요? 이게 좀 큰 단점이 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선크림이랑 같이 쓰기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께는 아쉽지만 마세를 드릴 거고요. 뭐 선크림 원래 바르는 거 있고 거기에 홍조끼를 좀 잡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는 진짜 붉은기 하나는 끝장나게 잡아줍니다. 그런 분들께는 사세를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세포라에 가면 펜티 뷰티를 봐라. 세포라에서는 펜티 뷰티가 가장 인기가 있는 브랜드 중 하나죠. 그 중에서도요, 이 세포라에서는 무사템이라고 불리는 제품이 하나 있는데요. 무조건 사야 되는 아이템이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써봤습니다. 펜티 뷰티의 스킨 틴트. 제가 정말 정말 오랜만에 세포라에 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찾는 호수가 없어요. 세포라에 재고가 없나봐. 이렇게 가도 찾는 물건이 없어요. 그래도 제가 3번을 겨우 구해서 써봤는데요. 보시면 주르륵 흐르는 묽은 제형을 갖고 있죠? 얼굴에 펴발라봤는데요. 쏙 밀착돼서 착 달라붙는 느낌. 사용감이 딱불처럼 쫙쫙 붙는 느낌이라서 이게 좋았어요. 커버력이나 피부 블러 효과도 뛰어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한국 브랜드들과는 사용감 자체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 제품의 또 장점이 뭐냐면 블렌더로 두들겨 바르면 특유의
쫀득한 광을 살려서 표현돼요. 그래서 블렌더로 바르면 촉촉한 윤광 표현이 되고 손으로 누르듯이 굴려서 바르면 피부에 밀착돼서 되게 뽀송한 표현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피부 타입에 따라 선호하는 스타일로 바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여름에는 손으로 바르고 겨울엔 블렌더로 바르면 사계절 다 사용이 가능한 거죠. 특히 색상이 여러분 신의 한 수입니다. 이게 호수가 되게 많잖아요. 펜티뷰티는 3호는 정말 21호 뉴트럴 피부에게 그냥 피부색 그 자체다. 아무래도 여름에는 조금 더 내추럴한 피부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또 발라봤는데 티가 안 나서 제가 거울 보고 당황했잖아요. 바른 거 맞아? 분명히 발랐는데 내 피부색이랑 똑같아. 그냥 잡티만 없어지고 무슨 포토샵으로 지운 것처럼 나조차도 속여버리는 생기꾼 완성. 이 제품의 총평입니다. 촉촉한 별 2개, 모공요철 별 3개, 커버력 별 4개, 유지력 별 3개, 쌩얼력 별 4개입니다. 색상 선택이 정말 중요한 제품이에요. 여러분 저처럼 홍조가 살짝 있는 21호 뉴트럴 피부다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내 피부색 베껴서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자연스럽게 잘 맞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한국 제품들이 요즘 다 비슷비슷해요. 물론 좋기는 한데 뭔가 다 거기서 거기야. 근데 이 제품은 사용감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한국의 비슷비슷한 제품들 싫다. 나 아직도 유목민이다. 딱 풀같이 쫙 먹어주는 제품이 좋다. 커버력 빡! 유지력 딱! 좀 그런 제품 써보고 싶다 하시면 스킨 틴트 한번 꼭 테스트해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좀 놀랐던 게 여름에 웬만한 파데나 쿠션도 이렇게 밀착력 좋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이번 여름에 개인적으로 좀 잘 쓸 것 같아요. 딱풀 비비크림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사세를 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저의 파데풀이 신상 그리고 대세템들 한 번에 모아서 살까 말까 해봤는데요. 여러분 재미있게 유익하게 보셨나요? 여름엔 아무래도 답답한 제품들 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쇼핑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보고 싶은 제품 리뷰가 있다면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